안녕하십니까, 김성배입니다. 이번에도 영상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피드백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핸들 구분 잘 하고 계시고요, 조금씩 끊기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좀 더 연습을 하면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분 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서 점점 난이도를 높여 가시면 더욱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강조했던 첫 번째 콤보에서 패닝을 하죠. 그런데 펼치고 바로 패닝에 돌아갑니다. 이 부분을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분 말고도 펼치고 바로 패닝 돌리는 이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사실 저처럼 펼치고 바로 패닝을 안 돌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정해져 있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처음에는 발리송이 펼쳐져 있는 상태에서 돌려보세요.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는 리버스 호라이즌탈을 하고 발리송이 T자 모양이 됐을 때 패닝 자체가 이렇게 T자 모양이 유지되면서 돌아가는 게 포인트잖아요. 리버스 호라이즌탈을 하고 발리송이 이런 모양이 됐을 때 이 타이밍을 맞춰서 패닝을 돌리는 겁니다. 이게 2단계고요. 그리고 3단계는 천천히 보시면 펼쳐지면서 순간 T 모양으로 되는 이 타이밍 있죠? 이 타이밍을 맞춰서 패닝을 돌려주는 겁니다. 제가 펼치고 바로 패닝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이 입맛대로 응용하면서 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되게 발리송 돌리는 게 안정적이고 편한 느낌이 아니라 되게 급한 느낌이 들어요. 급한 나머지 발리송이 계속 끊겨 보이기도 하고요. 부드러움에 중점을 두고 연습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마지막에 백핸드 그립을 쥐고 뭐 휘두르는 듯한 모션을 보여주셨는데 그것보다 백핸드 스크류 드라이버라든지 이런 백핸드 그립에서 할 수 있는 기초 기술 넣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리송 기술을 했다라는 느낌보다 그냥 자꾸 휘두른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피드백을 해드렸다고 해서 제가 정답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휘두르는 듯한 스타일을 발전시켜서 자신만의 스타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제가 피드백 드린 것처럼 여러 기술도 한번 넣어보시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한번 발리송을 돌려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트레이너지만 핸들 구분은 하셔야겠어요. 핸들 구분을 아예 생각을 안 하시고 돌리시는 것 같은데 패닝과 젠로버가 잘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휘어있는 디자인의 발리송은 저도 잘 안 돼요. 그리고 저 발리송이 무거운 편이어서 계속 돌리다 보면 손에 무리가 갈 겁니다. 손에 무리가 가니까 원래 되던 기술이 중간에 안 되기도 하는 거죠. 휘어있지 않고 좀 더 가벼운 발리송을 써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돌리는 사람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발리송도 중요해요. 어안 렌즈 같은 느낌이 나네요. 스마트폰에 끼우는 뭐 필터 같은 걸 장착을 하신 건가요? 보면 힘을 빼고 돌리시는 느낌인데 부드럽게 물 흐르듯이 돌아가면서 손에 힘을 뺀 듯한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 정말 좋은 시너지를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중간중간 조금씩 끊기니까 이게 이도저도 아닌 느낌을 받았습니다. 1년 정도 쉬었다고 하셨으니까 다시 감을 잡으시고 새로운 기술들을 익히시면 더 발전할 것 같네요. 쉬운 기술들로 콤보 만드셨다고 하셨어요. 초급 기술을 심심하지 않게 잘 섞으셨어요. 어느 정도 콤보를 만드는 센스가 보였습니다. 좀 더 부드럽게 좀 더 다양한 기술을 익히시면서 콤보의 난이도를 올려보시고 자신만의 스타일이 만들어지면 아주 좋겠네요. 시저링 질문해주셨습니다. 지금 보면은 캐치까지 하세요. 뭐 이 정도면은 뭐 반 이상 기술을 익히신 수준이네요. 캐치 후에 부드럽게 넘어가고 싶다는 말인 것 같은데 이제는 에어리얼, 캐치, 그리고 풀툴 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에어리얼 후에 바로 캐치하고 풀툴로 넘어가는 연속 동작으로 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어느 정도 감을 조금씩 잡고 있잖아요. 과감하게 자신을 믿고 손가락을 넣어서 공중에서 캐치하는 느낌으로 돌려보세요. 물론 처음에는 손가락 굉장히 많이 맞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던지는 속도도 한번 조정을 해보시고 처음에는 뭐 천천히 던져보고 띄우는 느낌으로만 던져도 보시고 과감하게 공중에서 캐치하는 것을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버벅거리는 문제를 인지하고 확인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방법을 강구하는 것부터 반은 해결하신 겁니다. 부드럽게 돌리는 팁을 좀 드리자면 힘 조절이 관건입니다. 힘 조절을 좀 신경 써보세요. 손가락의 힘을 최대한 빼고 최소한의 힘으로 발리송을 돌려보세요. 발리송의 무게를 이용해서 돌리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돌리는 감을 잡으면서 자신이 편한 속도로도 돌려보고 더 빠르게도 돌려보는 거죠. 결국
연습이 답이라는 말입니다. 수집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다양한 발리송이 있겠죠. 여러 무게의 발리송들을 돌리면서 연습하시면 더 효과적일 겁니다. 손이 작다는 점을 언급을 하셨는데요, 저도 이 점을 항상 생각해요. 여러 영상을 보면 손이 작으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특히 어린 학생분들이 돌리는 걸 보면 발리송은 그대로인데 손이 작으니까 발리송이 엄청 커 보이더라고요. 볼 때도 좀 불안불안해 보이는 것도 있긴 한데, 돌리는 본인도 부담스럽게 돌린다고 해야 될까요? 걸리적거린다는 느낌? 좋은 건 아니죠. 추후에 손이 작으신 분들을 위한, 반대로 손이 너무 큰 분들을 위한 맞춤 발리송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구상만 하고 있는 거여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요즘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난잡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콤보가 난잡하다기보다 밋밋하다고 느껴졌어요. 중간에 이 콤보를 더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술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라면 에어리얼 기술들을 좀 응용해서 넣을 것 같아요. 에어리얼도 응용이 무궁무진합니다. 예를 들어서 발리송을 던져서 빠르게 핸들만 바꿔주는 방식으로 던질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립을 바꿔줄 수도 있겠죠. 또 아니면 발리송을 던져서 뭐 손가락 사이로 끼우게 캐치할 수도 있겠죠. 저는 이렇게 에어리얼 기술을 좀 넣는 걸 추천드리고요. 에어리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좀 더 난이도 있는 기술을 넣어도 좋아 보입니다. 콤보가 아쉽다고 하셨어요. 전에 피드백 드렸던 분이랑 일맥상통한다고 봐요. 포인트가 되는 기술을 넣어보는 건 어떨까요? 후반에 패닝을 연달아서 넣으셨는데, 그 점을 살려서 여러 패닝을 넣어도 좋아 보입니다. 아이스픽 패닝이라든지 초코 패닝 말이죠. 여러 가지 응용이 있겠지만 초코 패닝을 정방향으로도 돌렸다가 역방향으로도 돌리는 이런 기술도 좋아 보입니다. 발로란트와 팀 포트리스 2 모션을 따라했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쇼트 스탑을 손가락으로 누르고 마무리하는 것까지 잘 되시네요. 이제는 안 누르고도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세요. 팀포트리스2 모션 마지막 마무리를 따라 하실 때 리보스 호라이즌탈로만 마무리를 하셨어요. 그것보다 발리송을 닫고 한 요정도 왔을 때 스파이 오프닝이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주고 펼치는 느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돌리는 게 좀 더 디테일이 살 겁니다. 저는 이런 느낌으로 영상을 찍었거든요. 게임 속 모션을 현실에서 완벽하게 따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실과 게임의 발리송을 돌리는 그 속도감, 리듬감이 좀 다르거든요. 게임 속에서는 순간적으로 빨라지기도 느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저게 어떻게 저렇게 돌아가는 거지? 싶기도 하거든요. 그 점을 감안하고 봤을 때 뭐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피드백을 마치고요. 저에게 영상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도 이 영상 댓글에 어떻게 보내는지 달아둘 테니까요, 꼭 제가 달아둔 댓글 규격에 맞게 보내주세요. 규격을 안 맞추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규격을 안 맞추시면 아예 영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상 김성도였습니다.